페이지 148페이지 콘크리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재료를 배합해서 사용합니다. 자, 일단은 결합제인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시멘트가 결합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재를 상호 결합을 시켜야지 콘크리트가 되겠죠. 모래하고 자갈하고 니들끼리 한번 붙어보라고 하는데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란 이 결합제, 골재를 결합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결합을 시키게 됩니다. 이 시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골재가 들어가, 물이 필요하겠지. 이제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 화학 반응이 생겨야 되죠. 물이 필요하고, 이제 시멘트, 이제 이 골재가 필요합니다. 골재. 골재는 모래하고 자갈, 장골재인 모래하고 자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을 위해서 혼화 재료를 첨가를 합니다.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성질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혼화제이겠습니다. 성질 개선 목적으로 자, 이 첨가해서 사용하는 재료인 혼화 재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때 이 시멘트가 바로 결합제가 됩니다. 시멘트가 없으면 콘크리트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멘트를 우리가 알아둘 때이 시멘트는 가루잖아요. 그래서 이 분말도로 나타냅니다. 분말도. 시멘트는 입자가 곱다, 가늘다, 굵다를 분말도로 나타냅니다. 가루들은. 그럼 분말도가 높다는 거, 크다는 거.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명심하세요. 입자가 어떻게? 가늘다, 미세하다는 겁니다. 입자 크기가. 그래서 시멘트 입자 크기가 미세하다는 뜻입니다.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 크기가 미세하다는 겁니다. 미세하다, 가늘다. 미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시오. 그래서 이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입자가 미세하다, 크기가 아주 가늘다는 거. 그러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표면적이 늘어나요. 그렇다 보니 분말도가 크게 되면 이때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의 이 반응,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수화작용이라고 해요. 수화작용 또는 수화반응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 수화작용에서 이 수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수화작용에서 응결경화를 일으킵니다. 응결경화가 발생합니다. 응결은 초기에 우리가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엉키는 작용이 응결이고 그 이후에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걸 경화작용이라고 해요. 경화. 수화반응에서 작용해서 응결경화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화작용에 이 동반되는 수화작용에 이 동반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했습니다. 수화열입니다. 그럼 반응이 빠르게 되면 수화열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분말도자가 큰 것을 쓰게 되면 그럼 이 작용이 빠릅니다. 수화작용이 빠르게 발생해요. 결과적으로 수화작용이 빠르다는 것은 응결경화가 어떻게? 빨라진다는 게. 응결경화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응결경화가 빠르게 생긴다.
경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빨라집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동반되는 열도 어떻게 많이 생겨요? 수화열 발생도 열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콘크리트 친 데 가보면 떳떳해요. 그래서 내부에 콘크리트 균열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수화 반응에 의해서 열이 생겨요. 그럼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요. 외부하고 온도 차가 나면 균열이 크랙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수화열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건조수축이 증가합니다. 열이 생기니까 건조수축도 증가해요. 건조수축이라는 것은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겁니다. 잉여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게 건조수축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사실상 이겁니다.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만 가지고 비빔을 하면 비빔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비비기도 비비야 되지만 탓을 할 때 유동성도 가져야죠. 뻑뻑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한 물이 수화장에 필요한 물이 요 정도라고 하면요. 요 한 두 개 더 넣어요. 실제. 더 많은 물을 넣어서 우리가 해줍니다. 그 잉여수분이 증발로 건조수축이에요. 그럼 건조하면서 수축해요. 수축하니까 뭐가 생긴다?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 발생이 증가돼요. 균열이 증가를 가져옵니다.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높은 시멘트를 쓰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쓰다 보니까, 뭐다, 시공연도, 워커빌리티가, 시공의 용이성, 작업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워커빌리티, 시공연도가. 그래서 이것이 좋아집니다.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증가합니다. 시공연도가 증가돼요. 그리고 이제 분말도가 큰 시멘트에서 빨리 일어나니까 응결경화 빠르다 보니까 조기 강도가 우수합니다. 조기 강도. 빠르게 강도가 나와요. 조기 강도는 커요. 빨리 강도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초반 끝발, 개끝발 이렇게 얘기만 해야죠. 우리가 고수도 치거나 뭐지? 그리고 막 작심 삼일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한다고 해놓고. 처음에 하고 거의 이제 운동이 그렇죠. 나 뱃살 한번 빼보겠다, 튼튼해 보겠다, 운동하거든. 한 이틀 하고 아이고 아파 죽겠어. 뭐 알베이글이 안 나가고 그래. 그거 같이 조기 강도는 증가합니다. 근데 장기 강도 어떻게 떨어져요? 장기 강도는 떨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장기적인 강도는 떨어져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 시멘트에 대해서 분말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응결경화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시멘트의 분말도도 영향을 줘요. 자, 그런데 이 응결경화에 주변의 온습도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온습도. 자, 보통 온도가 높으면 잘 굳습니까? 잘 안 굳어요. 잘 굳죠? 그럼 응결경화가 빨라져요. 온도가 높을수록. 그런데 습도는 반대예요. 습도는 항상. 온도하고 습도는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이 개론에서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응결경화가 빨라져요.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응결경화는 어떻게? 느려집니다. 왜 그런가? 습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잘 안 되죠. 맞죠? 증발이 잘 돼야지 빠르게 발생할 것인데, 그래서 습도하고 온도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반대로 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설 개론에서 습도하고 온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이래 딱 봤는데,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답이에요.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둘이는 서로 반대예요. 자,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148페이지 하단에 포틀랜드 시멘트 나오죠. 자,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명명이 된 것은
영국의 조세프 압딘이라는 사람이 1824년에 시멘트를 제조해서 특허를 내게 됐습니다. 그때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특허를 내서 현재 우리도 어떻게 포틀랜드 시멘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보통 건물 지을 때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강하고 중용열 나오죠. 중용열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얘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10회 때 처음으로 시멘트에 대해서 냈습니다. 그러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조강하고 중용열하고의 차이점은 조성 성분을 조절해서 반응을 빠르게 했느냐 느리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얘는 응결 경화가 빠릅니다. 얘는 경화가 빠르게 생기고 빨리 강도가 나와요. 중용열 포대는 경화가 느려 서서히 반응하게 하나는 토끼고 하나는 거북입니다. 서서히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는데 얘는 경화가 빠르고 얘는 경화가 느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기 강도가 우수합니다. 조기 강도가 좋아요. 그 반면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장기 강도가 우수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강도가 잘 나오는 시멘트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 장소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경화가 빠르면 반응이 빠르다는 거다. 그럼 열이 많이 생긴다, 적게 생긴다? 많이 생겨. 수화열 발생이 많아요. 그 반면에 얘는 수화열이 적게 발생을 합니다. 느리게 생겨.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이 겨울에는 빨리 뛰어다니도 돼요. 조금 빨리 걷고 막 계단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온유월 여름에 더울 때 있잖아요. 너무 빨리 뛰시면 돼, 안 돼요? 땀나요. 맞죠?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뛰니까 더 열받죠. 그래서, 이 수화열 발생, 얘는 적고, 얘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건조수축이 많이 생긴다? 조강. 얘가 건조수축이 크고요. 얘가 건조수축이 적습니다. 건조수축이란 아까 했죠? 잉여수분의 증발로 건조하면서 수축이 이루어지는데, 잉여수분의 증발로 건조수축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균열 발생이 누가 클 수밖에 없다? 조강이 균열이 많이 생겨요. 그럼 만약에 건조수축인 균열 방지를 위해서 조강 포틀랜드 사용이 적합하다 하면 OX? X. 자, 그러면 이렇게 안 쓰고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를 쓰는 거지 건조수축인 균열을 줄일 수 있다 하면 OX? X죠. 아까 기본적인 베이스에 있죠? 정리를 하시면서 균열은 얘가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 장소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이런 긴급한 공사라든지 빨리 강도를 나와야 되는 긴급한 공사나 아니면 동기, 겨울철에 공사할 때. 자, 겨울철엔 춥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일정 온도에 도달돼야지 응결 경화에서 강도가 생기는데 온도가 너무 추우면 얘가 강도가 안 생겨, 콘크리트가. 그런데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뭐가 생기니까 열이 발생하니까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동기공사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유리합니다.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하니까. 그 반면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큰 콘크리트, 이런 땡공사나 뭐 이런 터널,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에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 해요. 매스 콘크리트를 할때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방사선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골재를 다른 걸 넣어줍니다. 일반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중량 골재를 써서 방사선 차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간략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물은 깨끗한 물 쓰면 돼. 물은 어떤 물? 깨끗한 물 쓰면 돼. 인간이 마시는 물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물 봐요. 청정한 수돗물이나 우물물 사용하면 된다. 인간이 마시는 콘크리트가 인간하고 너무 비슷해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재는 우리가 천연골재, 인공골재. 그래서 이제 강물에 강자가 쇠석이죠. 쇠석이라는 것은 깬 자갈을 쇠석이라 해. 쇠석은 무슨 자갈? 깬 자갈. 암반을 바위를 파쇄해서만 암석을 파쇄해서 만드는 것이 뭐다? 깬 자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깬 자갈로 공사하는 게 시공이 편할까요? 거기 강자갈이 편할까요? 강자갈은 강가에서 채취한 자갈. 맞아요? 그러면 강자갈은 이 다듬어 이 내려오다 보니까 굴러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가 안 났죠? 둥글둥글하죠? 뺀질뺀질합니다. 그런데 쇠석은 현재 때려 부숴서 하기 때문에 각이 생길까요? 그 채잖아. 그럼 누가 공사하기 편할까요? 시공연도는? 아니죠. 쇠석은 그 채잖아. 그럼 우리 목에 넘긴다 보면 돼. 시공연도는. 우리가 들어 마신다. 누가 잘 넘어가느냐. 시공연도가 좋은 거야. 그래서 약을 생각해. 약들은 알약이잖아요. 약을 각으로 된약 보셨어요? 별 모양 약 보셨어요? 없죠? 아, 이게 별사탕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별사탕을 그냥 생켜요. 빨아드시거나 성질급하면 부사서 드시죠. 맞죠? 가루로 내가 드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서 강자갈이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보통 이제 장골재, 굵은 골재죠. 장골재는 무엇이다? 모래를 장골재라 그래요. 함모로 쇠골재라고도 하죠. 장골재 모래고요. 그리고 굵은 골재는 자갈을 굵은 골재라고 합니다. 함으로 조골재죠. 조골재라고도 합니다. 조골재. 뭐 자갈을 조골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재 선생님 유의할 점이 하나죠. 표면이 거칠고 구형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표면이 거칠어야지 무엇인가 부착력 증가를 가져옵니다. 부착력. 그리고 구형. 둥글어야 된다는 거죠. 구철이. 둥근형이 시공연도에 좋습니다. 그리고 4번에 연속 입도 분포로 뭐가 된다? 실정률이 커야 돼요. 자, 연속 입도 분포라는 것은 이걸 연속 입도 분포라고 합니다. 연속 입도, 크고 작은 것이, 입도가, 입도라는 것은 골재의 대소립을 입도라 하거든. 크고 작은 게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 그게 입도야. 그럼 연속 입도 분포라는 것은 입도가 원래 골재의 대소립인데 연속적인 크기가 있어야 된대, 그죠? 연속 입도 분포. 골고루. 현재 우리나라는 골고루 없죠? 다 대학교 나와가지고, 맞지? 다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원에 20몇만 명 있고, 공무원 공부한다고 또 한참 있고,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취업은 안 하고, 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그래서 연속 입도 분포가 못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골재의 대소립이 적당해야 된다, 그죠? 대소립이 적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연속 입도 분포로서 골재가 차지하는, 실제 차지하는 용적 비율이 뭐다? 실정률이잖아. 실정률이 커야 돼요. 실정률이 큰 골재를 써야지, 이 골재를 쓰게 되면, 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와요. 밀실해지니까, 콘크리트의 강도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증가돼요. 그럼 강도가 증가된다는 건 단위 면적당 밀실하다는 거거든요. 밀실하면 강도는 증가됩니다. 맞죠? 그래서 누가 간혹가 되겠죠? 누가하고 부딪히면 되게 아프잖아. 맞죠?
머리끼 쾅 했는데 쟤는 안 아픈데 난 되게 아프다. 앞에가 밀실도가 좋은 거 아닙니까? 뼈의 밀실도가. 그래서 보통 무슨 머리라 해요? 돌머리. 또 조금 억양으로 해서 돌대가리 이래죠.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됩니다. 그럼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되면 바로 어떤 효과를 가나요? 밀실의 실증률이 큰 골재에서는 콘크리트 강도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도 증가돼요. 그리고 균열 저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균열을 줄여줍니다. 저감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속 입도 분포로 실증률이 큰 골재를 쓰게 되면 이 정도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161페이지 보시면 혼화 재료가 나오는데, 이 혼화 재료에는 사실상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혼화 재료는 혼화제가 있고요. 제. 이 제자는 재료제자입니다. 재료제자. 아이자, 혼화제가 있습니다. 의자, 이거는 약품제자입니다. 약품으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약품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화재료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이거는 소량, 이거는 다량 넣어요. 이건 다량 첨가하고, 이거는 소량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콘크리트 배합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있고 포함 안 시키는 게 있다. 무게로 질량을 따지는 것이 있고 안 따지는 게 있어요. 그럼 많이 넣는 걸 포함시키겠습니까? 적게 넣는 걸 포함시키겠어요?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계량에 포함시키는 것은 누가 계량에 포함시킨다? 혼화 재료제자 위에 I자 제자로 들어간 재료들은 계량에 포함시켜요. 명심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약품으로 소량 첨가하는 것은 계량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걸 계량하지, 적게 하는 걸 계량합니까?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건 다량 사용하고, 이거는 소량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 혼화제는 그래서 뭐가 이런 폴라에시라든지, 이거는 석탄을, 화력발전 석탄을 떼고 나면 재가 날아가는 재를 포집해서 말려난 거예요. 그럼 옛날에 보면 화력발전소에 뭐가 됩니까? 저거죠. 이 꿀뚜기에서 막 오만 대가 주변에 대기 오염시킨다 해서 그 재를 포집해서 만들거든요. 그 재가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 재를 포집해서 만든 것이 플라이시 석탄재예요. 석탄재. 자, 그래서 이제 플라이시나 이런 구조토라든지 하여튼 이런 등등등 많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혼화제는요, 전부 다 뭔가 이게 이 제자가 다 들어가야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에이제, 뭐 공기연행제라고 하는데 뭐 유동화제 이렇게 이게 들어가야 전부 다. 명심하세요. 뭐, 응결촉진제, 응결지연제, 응결을 빨리 시키는 약품도 있고, 응결을 어떻게 느리게 시키는 제품도 있고요. 아니, 뭐, 약도 여러 가지 약 있잖아요, 맞지? 우리 혈압 높으면 혈압 낮추는 약도 있지만, 저혈압은 반대고, 틀리지. 약이 쓰는 게 틀리지. 전부 다 엄청 많다. 그래서 명심하자. 안 나와. 나오지 않는데 혹시나 좀. 그래서 이거는 뒤에 뭐가 다 붙는다? 이 제자가 다 붙어. 그러면 이 약품은 계량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 많이 넣는 걸 계량에 포함시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때 저 시식할 때 조금 잘라씩 주자. 에이, 저 마트 같은 데 시식을 하는데 맞죠? 와,
근데 거기 간혹 가다 시식하는 사람들 좀 매너 불매는 사람들 있죠. 온 가족이 계속 거기서 계속 지금. 진짜 얼굴이 철판 까는 사람들 많대. 그래서 하루 먹을 고기를 다 먹고 가는 사람들이 돼. 와. 야, 좀 또 기다리지. 구로만 또 계속 막온 가족이 다 먹고. 야, 내가 보기 대단한 가족들이 있더라고. 좀 사가서 구워 먹지, 그걸 갖다가. 그것도 한우도 아니고, 저 호주산 이런 거 있죠? 미국산을 그렇게 계속 그래서 주먹, 온 가족이 달러면 되고. 야, 거기 굽는 사람 열받아가지고, 얼굴 색이 틀리진데도 계속 그게 돼. 대단하대. 그래서 그 다량 먹으면 안 되는데, 소량만 먹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계량이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포함 안 한다? 나중에 봅시다. 안 써주면 또안 하거든. 이야기로 계속 하면. 제가 써주는 것만 끝끝내 써놓고, 나중에 수업 회수 안 했으면, 안 했어요, 이랍니다. 자,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콘크리트 배합적인 측면에서, 자, 152페이지 나오는데, 이거는, 필요 없고, 153페이지 보면, 그, 물, 시멘트, 비 개념이 나와요. 또는 요새는 물 결합제 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물, 시멘트, 비의 개념. 이것은, 이겁니다.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물의 총량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기 물, 시멘트, 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 결합제 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죠. 시멘트가 대표인 결합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실, 결합제 재료는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가요. 뭐, 석고라든지 뭐, 다른 걸좀 첨가할 수도 있어요. 석회되는 그래서 이 결합제비는, 이 결합제, 이건 넓은 개념이고, 이건 좁은 개념이에요. 좁은 개념. 시멘트가 대표적인 결합제잖아요. 결합제는 시멘트만을 첨가하는 게, 다른 걸 소량 더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재료를. 그러면, 물 결합제비는, 이 결합제의 중량을 분모해 놓은 거야. 결합제의 중량을 분모해 놓고 분자에다가 물의 중량을 둔 거. 이것이 결합제 B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겁니다. 물 결합제 B든 물 시멘트 B든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물 시멘트 B든 물 결합제 B가 첨가가 된다. 자, 그래서 늘린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뜻은 무슨 사용량을 늘린다는 겁니까? 물의 사용량이죠. 물의 사용량을 늘린다는 거야. 물의 사용량이 증가된다는 거죠.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시멘트비가 커진다, 또는 물 결합제비가 커진다는 것은 바로 물의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 뜻입니다. 명심하세요. 물을 많이 넣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거, 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시공연도 워커빌리티입니다. 작업의 용이성을 가지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워커빌리티. 그래서 자이 그러면 물의 사용량이 그럼 물 결합제비나 물 시멘트비가 증가되면 시공 연도는 어떻게 좋아지는 겁니다. 잘 들어가요. 물을 많이 넣었으니까. 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동, 된동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물이 많이 포함돼 누기 쉽죠. 물 없는 동 놓아봐요. 맞죠? 힘들어. 굉장히 물이 없을 때는 찢어지는 고통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워커빌리티 시공연도 작업의 용이성을 가진 공급 반죽질기는 좋아지죠? 잘 들어가. 작업의 용이성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시공연도 작업의 뭐다? 용이성이죠? 용이성. 작업의 용이성은 어떻게 증가된다? 시공연도. 그러면 이제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슬럼프 시험이 나오죠. 그럼 이 시공연도, 이 시공연도를 작업의 용이성의 공급 반죽질기를 이것을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무엇이다? 슬럼프 시험입니다. 슬럼프 테스트입니다. 슬럼프 시험이고. 그럼 이때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측정한 값이 슬럼프 값이 되는 겁니다. 치가 돼요. 그럼 슬럼프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제도원추형 몰드인 슬럼프 콘을 가지고, 자, 이 슬럼프 콘이, 슬럼프 콘의 크기는 위에가 지름 10cm고 밑에가 지름 20cm예요. 높이가 30cm가 됩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달린 슬럼프 콘에다 콘크리트 3분의 1을 넣고 다진 막대로 25에 다집니다. 그리고 3분의 1 넣고 다지고 3분의 1 넣고 다지고 해서 수직으로 들어올리면 이것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제일 위에서 여기서 밑에까지 얼마나 흘러내리는가 측정합니다. 이 값이 슬럼프 치 또는 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슬럼프 치가 시공연도를 나타내는 뭐다? 값이에요. 맞죠? 얼마나 반죽이 지냐 안 지냐, 맞죠? 시공연도를 수치화시킨 게 슬럼프 값입니다. 워커빌리티를 나타내는 값이죠. 쉽게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좋냐 나쁘냐를 나타내는 값이 무슨 값이다? 슬럼프 값입니다. 그럼 물 많이 내면 슬럼프 값은 증가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비례관계에 속합니다. 슬럼프 치는 커집니다. 비례관계. 물 많이 때려넣으면 시공연도 좋아지고요. 슬럼프 값도 어떻게 커지는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슬럼프 값이 크다는 것은, 시공연도가 좋다는 것은 묽은 비빔이다, 된 비빔이다? 묽은 비빔이다. 물을 많이 넣어서 비볐다는 게.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으니까 재료 분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재료 분리. 재료 분리도 증가됩니다. 자, 그래서 자갈이 자갈대로 모래 모래들은 재료 분리가 증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 블리딩이란 것은, 자, 물을 많이 넣고 비볐기 때문에 묵은 것은 밑으로 깔아칭강하면서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과 이물질이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 말로 수분 상승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분 상승 현상이 많이 생겨요. 같이 증가되면서 이때 레이턴스 이물질도 많이 올라와요. 레이턴스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잉여 수분의 증발로 뭐가 생긴다? 건조 수축이 생겨. 그럼 건조 수축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 수축이 많이 생기니까 균열은 어떻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 이겁니다. 콘크리트 중성화가 빨라집니다. 촉진돼. 콘크리트 중성화가 촉진됩니다. 빨라집니다. 중성화가 촉진돼. 빨라지는 비례관계 성립되는 요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반비례관계에 놓여지는 것은 두 가지만 할게. 반비례관계에 놓여지는 것은 두 가지만 합시다. 강도하고, 콘크리트 강도적인 점이라고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자, 내구성이라는 것은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은 무슨 성? 내구성이라고 해. 그래서 내구성이 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강도 떨어지고 내구성 떨어집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 시 물의 사용량은 많이 쓰면 좋다 나쁘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좋은가? 시공하는 사람만 좋아요. 공사하는 사람은 좋지만 문제가 그 건물은 어떻게 약해진다는 게, 쉽게 약해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정면을 봐두세요.
그래서 154페이지 보시면 그 참고사항에 보면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죠. 그래서 이제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이건 5회 때 나왔고요. 그래서 저번 시험에는 시공성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성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뤄서 이 시공연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적인 측면 자 살펴보도록 하면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종합적 측면에서 다룬 거다. 그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단위 수량. 자, 단위 수량이란 것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입니다. 콘크리트 단위라는 거야.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을 단위 수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단위 수량이 증가되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아지겠죠? 물 많이 넣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설사할 때힘 주면 나와요? 힘안 줘야지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나오죠. 앉으면 그냥 쭉 나오잖아. 힘 주고 있어야지 안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단위 수량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연도는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됩니다. 단위는 이겁니다.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된 물의 양은 단위 수량이고, 그때의 뭐다? 시멘트 양은 무엇이다? 단위 시멘트량이에요. 그럼 단위 시멘트량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시멘트의 성질 해놨습니까? 자, 시멘트의 성질. 여기서 이제 분말도다. 분말도를 따져봅시다. 분말도가 큰 것이 시공연도가 좋아질까요? 분말도가 작은 것이 시공연도? 아까 했죠?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심해 입자가 가늘다 했잖아. 맞죠? 분말도가 적다는 것은 입자가 크다는 게 분말도. 그래서 이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가 굉장히 가루이기 때문에 가늘어질 수 아주 작게 할수록 분말도가 크다고 표현한 게. 그래서 입자 크기하고는 틀려요. 분말도는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말도가 영향주 분말도가 그만 큰 시멘트를 써야지 마다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항상 기억하실 거. 자,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 있죠.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하잖아요. 입자 그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하면 공식으로 해놓으세요. 시공연도, 워커빌리티는 어떻게? 좋아집니다. 워커빌리티는 자 좋아집니다. 증가돼요. 그러지만 건조 수축도 늘어나요. 증가되고 균열도 같이 다닙니다. 얘들 세 명은.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멘트는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가 작다는 게 분말도가 낮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입자가 크다는 거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바로 시멘트의 성질이라는 것은 이 분말도나 뭐 조성 성분이나 이상 응결이 생기 이런 거에 영향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재 입도나 입형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입형은 대표적으로 형상 아닙니까? 강자갈이냐, 쇠석이냐 이겁니다. 그럼 강자갈이 좋다, 깬자갈이냐, 쇠석이 좋다. 시공연도는 강자갈이 둥그니까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연속 입도 분포로서 구형 둥글 때 좋다는 구형. 구형은 둥근 형 됩니까? 자, 그리고 공기량. 그러면 공기는 입자가 커요, 적어요? 공기는. 공기가 숨쉬기 너무 힘들어요. 공기 작죠? 그럼 공기량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기억하지?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린다. 그러면 시공연도, 워커빌리티는 좋아지는 게. 항상 기억하세요. 그럼 건조 수축은 어떻게? 늘어난다. 균열도 많이 생긴다.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 그리고 혼화재료. 혼화재료들은 약품이나 저거에 전부 다체 같은 거 아주 미세한 재료들이 있나,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혼화재료들도 입자가 크다 작다? 작은 재료들이에요, 전부 다. 약품이거나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혼화재료 사용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비시한 적정시한 비비면 되겠고, 온도가 높을수록 자, 물의 증발이 빠르고 응결 경화가 빠르다겠죠? 그러니까 슬럼프가 감소되기 때문에 시공연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습도는 항상 뭐다? 반대. 아, 여기 습도 없다고 습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습도는 항상 역적이다. 온도하고 습도는 항상 어디로 간다? 반대로 가요, 반대. 온습도는. 그래서 항상 기본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점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 봐두고 표준 시방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6페이지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 자, 콘크리트의 강도는 무슨 강도다? 압축 강도를 의미합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압축 강도예요. 그러면 흰 강도나 사실 인장 강도는 일정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거의 중요하게 설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했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하고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다 했죠? 철근이 인장력 부담하고 콘크리트 압축력 부담을 설계합니다. 그러면 이때 압축 강도는 그 재령 며칠 28일 압축 강도를 기준 잡습니다.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기준 잡아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의 강도하고 영향이 있는 요소만 공부합시다. 그럼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밑에 시방서 개념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가하는 게 이것도 출제됐지만 다시 리바이벌 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냈기 때문에. 그럼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됐습니다. 강도를 증가하는 방법. 첫째, 시멘트 강도가 크면, 시멘트 강도가 커지면 콘크리트 강도는 증가해. 시멘트는. 명심하세요. 시멘트 강도가 뭐 할수록 클수록. 자, 그리고, 자, 이겁니다. 물 시멘트비나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비는 반대, 물의 사용량을 어떻게? 적어야 돼요. 물 시멘트비가 적을수록, 그럼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 됩니다. 슬럼프치 값이 어떻게? 적어야 돼요. 크면 안 돼. 아까 비례 관계였죠? 아, 저쪽에 보시면 되잖아요. 슬럼프 값하고 시공연도 같이 다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슬럼프 물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의 사용량을 최대한 어떻게? 줄여야 된다. 물의 사용량은. 수량은 줄일수록 강도는 증가된다. 그래서 모르면 물통, 된통만 기억하면 웬만큼 최대야? 된통은요, 수분 함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골재의 경우는 연속 입도 분포로 실증률이 큰 골재를 쓴대. 연속 입도 분포로 이 실증률이 큰 골재를 쓰면 되네. 실증률이 큰 골재를 쓰는 거야.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로
그래서 실증이 큰 골재에 써주면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돼요. 그리고 네 번째, 자, 이 콘크리트 타설 시 부원에 적정한 진동 다짐을 해주면, 적정한 진동 다짐만 적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장시간 진동 다짐 이렇게 한번 내세요. 진동을 너무 오래 주면 제로 분리가 생겨요. 적정하게 떨어져야 돼요. 원래 진동 다짐을 왜 하는가 하면, 콘크리트를 저 철근 겉부지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진동 다짐을 했을 때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보양을 잘할수록 이 콘크리트 강도는 증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게 일광 직사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받으면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겨요. 그럼 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거적을 덮어 씌워놓고 그다가 뭘 한다? 물을 뿌려주는 거 있죠? 그게 보양이에요. 일정한 강도가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사람은 보양 기간이 좀 길잖아. 아, 맞아. 보양 기간이 길어. 대학교 나올 때까지 열심히 보양을 시켜주자, 맞아. 엄청 길어, 맞아. 요새는 대학교 나와서도 또 취업한다니까 취업까지 다 시켜줘야 되잖아, 맞아. 결혼도 시켜야 돼. 기간이 너무 길어. 보양 기간이 인간이 너무 길어. 그 콘크리트하고 차이점이 그냥 인간하고 다른 점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보살펴줘야 돼. 그럼 얘는 일정 정도 나오면요 바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양을 잘할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증가돼. 근데 너무 보양을 해가지고 약해졌어 인간은, 맞죠? 너무 보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적정히 해줘야 된대.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뭐 솔직히 따져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얘기죠. 실제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이잖아, 맞죠? 그럼 자갈을 강도가 큰 걸 써주는 게 맞죠? 강도 증가되겠죠. 그럼 여기서 골재를 경량 골재 쓰면 강도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맞죠? 맞죠?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골재의 강도 큰 걸 써야지, 맞죠? 그래서 봐두시면 됐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 다루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입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부어 넣을 때 가수 물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강도는 증가된다, 감소한다? 떨어져요. 절대 거기서 이렇게 물 부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현장에서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보면 자, 트럭 믹스가 오잖아. 얘들 레미콘이라 하잖아. 그 안에 들은 콘크리트가 레미콘이고, 그 차 제발 레미콘 아니에요. 트럭 믹스 또는 아지데이트 트럭이라 하거든, 맞아? 빙빙 돌리고 오잖아. 그럼 그 오면 펌프 가가지고 위로 펌프, 콘크리트 펌프로 펌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면 잘 안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 기사분이 물을 막 뿌려 잘 올라가라고, 맞아? 그러면 강도는 떨어진다, 증가한다? 떨어집니다. 가수하면. 그래서 물을 현장에서 콘크리트 탔을 때 물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측면 보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하중을 가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오늘 저기 어디 공사하는데 거기 누가 막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거 가면 안 돼. 기차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거 안 돼. 모르고. 그리고 추운 날 하면 강도 안 나오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 밤에 추워질 건데. 그럼 접착강도 안 나오거든. 아, 이 돌을 마감 공사하면서 이제 밑에다가 시멘트 이렇게 깔아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오려고. 내일 추워지는데 지금 공사하면 강도 나온 거냐고.
과일은 알 거야, 나중에. 왠가 추우지. 우리 배웠죠?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나온다 안 나? 안 나와요. 내일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내려오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맞죠? 하락하면 하고. 그러면 그 지시자가 하지 말아 해야 되겠죠? 추우지, 맞죠? 자, 그리고, 그 157페이지 콘크리트의 시공적인 측면이 나오죠? 시공적인 측면 있죠? 요거는 시방서적인 측면이라서, 여러분들, 자, 기본만 일단은 먼저 하고 갑시다. 자, 그 1번에서, 콘크리트 1번에서, 자, 운반에서 있죠? 거기 3번만 좀 알아두세요. 콘크리트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 한도 나와요.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자, 120분 2시간이에요. 25도씨 이상일 때 몇 분? 90분, 1시간 30분이에요.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응결 경화는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도 이상일 땐 30분 단축하고, 그 다음에 25도씨 미만일 땐 120분, 바로 2시간 이내에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비비고 나서 최소한 온도가 낮아도 2시간 이내는 쓰라 이거죠? 그 개념. 왜냐하면 옛날하고 약간 시방서 개념이 바뀐 것은 저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른 재료를 많이 넣거든. 혼화 재료를. 응결 지연제라든지죠. 빨리 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런 약품이나 이런 걸 많이 투입을 해요. 근데 옛날은 단순하게 어떻게? 물만 넣어서 비볐는데 요새는 다양성 있게 조절을 많이 합니다. 아,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죠. 저 영하 십몇 도씨 사실 공사를 합니다. 아, 우리나라 저 추운데 러시아 가서도 그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때 추운 지방에 가서도 콘크리트 열심히 탓을 하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영하 몇 도 내려가면 공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동네는. 추운데 방법이 있어요. 맞아? 웬만큼 추우면 해야죠.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추우면 하지 마라 가는데, 근데 다른 걸 많이 넣어요. 대신에. 그거 한번 간단히 한번 봐두세요. 네, 보시고 가장 기본하게 158페이지 타설 이음이 나오죠. 타설 이음 나오죠. 자, 이 타설 이음 개념은 타설 이음부는 우리가 타설 이음은 콘크리트 이어붙기 한다는 거거든요. 타설 이음 개념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시공 이음이라고도 하고 시공 줄눈이라고도 해요. 시공 이음, 시공 줄눈, 컨스트럭션 조인트. 자, 시공 계획에 의해서 뭐가 생기더라? 조인트 줄눈이 발생한다 이게. 그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에 따라서 오늘 콘크리트를 얼마만큼 치고 내일 또 칠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한층 공사를 다 했으면 한 2주나 3주 있다가 다음 층 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콘크리트 연속해서 붙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 라인이 선이 딱 생겨요. 그걸 타설 이음을 보통 시공 이음, 시공 줄눈이란 용어를 써요. 시공 이음 또는 뭐다? 시공 줄눈. 그러면 그래서 이 콘크리트 이어붙기 위치라고 해요. 콘크리트 이어붓기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이어붓기 위치는 전단력, 그 작용되는 힘은 전단력이 됩니다. 전단력.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뭐라 한다? 전단력. 근데 거기 내부에 생기는 힘을 뭐라 한다? 응력이라 해. 콘크리트 내부에 생기는 응력, 전단 응력. 또는 전단력 이렇게 칭합니다. 전단력. 그러면
그 작용되는 힘은 전단력이고 부재 내부에는 뭐가 생겨? 전단 응력이 생겨. 응력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에 저항하려고 내부에 생기는 힘을 뭐다? 응력이라고 칭했죠? 응력. 그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면 그 내부에 전단 응력이 발생해야지 파괴되지 않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전단 응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로 테스트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전단력을 가했어요. 근데 이 분필에는 전단 응력이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절단됐죠? 절단이 된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콘크리트 여부 기준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한다는 기준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콘크리트 여부 기준은 전단력이 최소인 곳 개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개념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염 단면을 최소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염 단면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염 단면을 최소화시켜 줘야 돼요. 최소화. 이두 개의 기본 원리에서, 콘크리트 이염은 합니다. 여기 탓을 이염을 둡니다. 타설이라는 것은 바로 콘크리트 뭐다? 부어넣기를 뭐라 했습니까? 타설이야. 타설 개념은 부어넣기죠. 콘크리트 부어넣는 것을 부어넣기를 타설이라고 합니다. 타설. 자, 기준 알아두시고. 자, 다짐은 사실상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다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저거 나오죠. 자, 페이지 159페이지 5번에 다짐 나와요. 다짐은 1번이 다짐의 의의를 쓰는 거죠. 목적입니다. 다짐 목적.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의 그 부지 구석구석까지 콩이 충전돼서 밀실의 콩을 얻어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것이 다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2번 책까지 콘크리트 다지기는 내부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내부에 꽂아서 진동한다 해서 내부 진동기라고 해요. 내부 진동기는 봉형 진동기라고도 합니다. 긴 거는 안 써줄게요.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씁니다, 교수들이. 봉형 진동기. 봉처럼 생겼다 해서. 원래, 이게, 좀 길게 이야기하면 이거네. 내부 진동기가 꼬지식 막대형 막대처럼 생겼대. 막대형 진동기. 막대가 봉이잖아. 막대. 맞죠? 그래서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준다 해서 내부라 해. 내부. 안에 내부에 넣어서 드르륵 뜬다는 거예요. 내부에 넣어서 떨어준다. 그래서 내부 진동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진동기 사용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부 진이 사용이 곤란할 때는 그 부지 진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예외가 뭐다? 그 부집을 뜨는 거예요. 원칙은 뭐지만 내부. 실제 현장에서 사실 그 부지 진동기 잘 사용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아파트 치면요. 벽체 두께가 두껍거든요. 아, 벽체 두께가 10cm밖에 안 되는 벽 있죠? 이거는 진동 주기 힘들거든. 아, 내부 진동기 꽂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근 간격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 이 봉을 끼워 넣어야 되거든. 그럼 철근이 돼. 그럼 철근을 떨어버려요. 철근 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현장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잘 들어가거든. 철근을 떨으니까, 전체가 떨리니까 잘 들어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떨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옆에서 보면요. 철근을 일부러 뜨는다라고 그래. 그거 뜰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잘 들어가 이래. 뜨면 안 돼. 이러니까 이게 잘 들어간다니까 이래. 자기는 공사하기 편하거든. 철근 뜨르면. 근데 철근 뜨르면요 탁 뜨르면 되니까 제로 분리 생겨요.
왜 그냥 철근이 탁 튀니까 자각이 튀어나가요. 큰지. 그럼 주변에 액상만 많이 남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부착력이 감소되는 역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거 체크, 중요한 것만 먼저 합시다. 그래서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 나오죠. 그래서, 거기 니은하고 디귿 체크해 놓으시면 돼. 니은하고 디귿. 내부 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어서, 연직은 수직을 입네. 연직은 수직. 원래 연직이 지구 중심입니다. 지구 중심으로 방향을 연직이라 할게, 원래. 지구 중심, 그렇게 보통 수직이라 보시면 돼, 수직. 자, 그리고, 디귿이 적정 시간입니다. 적정 시간 진동주라, 이게.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태로 약간 부상하기, 솟아오르기까지 하는 거. 그럼 그때 시멘트 페이스트 나오죠?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을 한 거야. 이걸 뭐, 이기서 긴게 시멘트 페이스트네? 시멘트 페이스트. 약간 솟아오를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도 어떻게? 육즙이 솟아오를 때 비벼야 되죠? 약간 물이? 고기 맛없게 굽는 사람들이 주특기가 자주 어떻게? 금방 올려놓고 디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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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맛없어 맞죠? 육즙이 어떻게? 쫙 소소름 탁 디비고 다시 반대 싹 소소름 탁 디비네. 그거 같이 이것도 적정한 진동을 줘야 돼. 그 이게 적정 시간이에요. 여기 적정 시간. 그거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7번. 재진동하기 공급이 나쁜 일이 생겨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응결이 시작되면 어떻게? 진동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재진동을 혹시나 줄 경우가 있을 때는 초결이. 자, 응결을 시작하는 걸 초결이라고 해. 우리가 아까 응결에 대해서 했죠? 응결은 초기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겨우 굳어지는 엉키는 작용이 뭐다? 응결이 초결이 있고 마지막이 종결이거든. 응결, 초결, 종결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러면 종결 끝나고 나면 뭐가 생긴다? 경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거고. 초기 엉키는 형상을 작용하는 것은 뭐다? 응결 이렇게. 응결이 시작되는 것을 초결. 응결이 끝나는 걸 뭐다? 종결. 그러면 응결이 종결이 끝나고 나서 뭐가 이루어진다? 경화가 이루어지는 게. 그러면 응결 전에 응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때려 넣어 가지고 완전 물을 너무 묽은 비빔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침하 균열이 생겨 플라스틱 균열이 생겨 물을 너무 많이 때려 넣으면 묽은 비빔 하면 플라스틱 균열이 생겨. 그러면 이제 경화되고 나서 생기는 것은 건조수축균열이고 건조수축균열은 뒤에 생겨요. 플라스틱균열은 응결되기 전에 생기고 경화 후에 생기는 것은 뭐다? 건조수축균열이고. 기억하세요? 응결되기 전에 균열 생기는 것은 플라스틱균열. 경화가 끝나고 나서 생기는 것은 건조수축균열입니다. 건조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긴다. 자, 다루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특수 콘크리트 부분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